Red curtain slowly opens. 빨간색 커튼이 천천히 열립니다. Rows of 이렇게 나왔는데 row라고 하는 건 줄이란 뜻이야. 열. 알겠지? 열. 열이란 뜻이고 자, 열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왜 이거를 지금 동그라미 쳤냐면은 수일치가 되는 주어가 지금 rows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수식어가 좀 많이 붙거든. Rows of little screens. 작은 스크린들이 1열, 2열, 3열 정도 있겠지. 그것이 주어인데 그 주어가 지금 또 수식을 받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겁나 뒤에 있어요. 그래서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고 있는 열이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 뭐뭐 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거 표시 한번 해주고 자,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열이에요. 어떤 사람들? People of all ages.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이때 컬러는 피부색이 되겠지. 모든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열, 한 두세 열들이 결국 등장한 동사가 feel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거 수일치에 의해서 feels로 쓰면 안 된다. 채우고 있습니다. 뭘 채우고 있어요? 스테이지를 채우고 있어요. Against a dark background. 검은 배경. 검은 배경에 대항해서 스테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In the center. 요 문장 좀 중요해 보여. 왜냐면은 앞에가 뭐가 나왔냐면은 가로가로 묶어주자. 왜냐면 in the center라고 하는 것이 전명구거든. 장소 전명구가 되다 보니까 there나 here 같은 장소가 부사로 앞으로 가게 되면은 동사 주어가 도치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사고 이거를 주어로 잡으셔야 된다. 알겠죠? Appears a man. Here 내가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할 때 here you are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in the center appears a man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낼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a man이라고 하는 건 일반 명사지. 일반 명사일 땐 도치가 되거든 얘들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근데 만약에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a man이라고 하는 남자가 지금 일반 명사잖아. 일반 명사일 때는 뭐가 된다? 도치가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appears a man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 어순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he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언급이 만약에 학교에서 변형을 했다 이거야. 변형을 해서 지금 등장하는 남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만약 쓴다 이거야. 거기에 누가 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he라고 대명사를 받아줬다면은 그때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안 되고 그냥 주동으로 가는 거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대명사 주어는 도치가 안 돼요. 그래서 here you are 이렇게 말하잖아. 맞니? 하지만 버스가 온다 하면 here comes the bus 이렇게 말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he soon begins conducting and disappears. 그가 지휘를 시작하더니만 사라집니다. 이때 이 disappear 네모 쳐주고 ing 쓰지 않도록 해요. 알겠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는 아닙니다. 지금 병렬 관계가 뭐야 뭐야? 앞에 나와 있는 begins라는 동사에 대한 병렬의 동사라는 거 좀 잡아두도록 하고 지휘를 시작하더니만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자마자 then the singing image moves slowly to the music. 아,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악에 따라서, to the music, 음악에 따라서 계속. 근데 이 4번 문장 굉장히 나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 some of them이라 나와 있잖아. some of them에 지금 them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야? 바로 위에 나와 있는 3번 문장에 이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가 them을 지칭하는 걸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some of them이라는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붙여줄 수 있다. 콤마 찍고 some of which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some of which 이런 식으로.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문장이 다른 문장이라면 some of them이라고 써줘야 돼요. 대명사 주어로만 써줘야 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쓴 것처럼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이미 관계대명사는 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가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올 필요 없이 그냥 some of which로 주어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알겠어? 그래서 some of which 잡아주고 some of which까지만 너네가 볼 건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비동사도 만약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온다면 당황할 수 있거든. 댐이면은 무조건 복수지만 some of which 나오게 되면 이제 수일치 문제에 봉착하게 되다 보니까 반드시 R로 써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왜 R야?
선행사가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미지들 복수 명사니까 그거를 선행사로 잡아주셨을 때 관계되면 sum of which 나왔다 are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물론 4번 문장에서는 지금 sum of them이라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비동사 아 복수동사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 그 이미지들 중 몇 개 이미지는 점점 줌인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o show different faces.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줌인이 되고 있어요. 자, 계속 There is neither 이렇게 나왔어. neither 나왔는데 neither 나왔으니까 당연히 nor은 나와야 되고 해석은 A도 B도 없다란 뜻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there isn't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isn't either A or로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not either라고 하는 것이 neither가 되다 보니까 isn't가 붙게 된다. 그러면 either 나오고 뒷부분에는 중간에 상관접속사 or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없고 관중도 없다. The singer 오늘날 같은 코로나 시대 아주 좋은 오케스트라겠지. 비대면 오케스트라. 자, the singers have never met.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서로 뭐 합주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해본 적도 있어요. 연습을 해본 적도 없어요. ED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met이라고 하는 것과 병렬 관계라는 거 꼭 잡아주도록 하고 그래서 have PP의 PP가 병렬 구조가 된다는 거. 만난 적도 없고 연습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yet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의 의미야. 알겠지? 뭐 아직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지만. 그래서 but이라고 하는 거는 however 이런 거 다 동의어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a song called Lux Aurunc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 노래는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아름다운 화음에 의해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섞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가상화음이죠. 이런 얘기야. 자, 계속 가봅시다. 다음 2페이지, 2번 달랑 나와 있는 페이지. 이 가상의 합창단, 초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러스 할 때 그거거든. 합창단이라는 뜻이고 이 가상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 화이트크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다. 어느 날 2009년에 이 The Modern Music Composer, 컴포서는 이게 컴포서 구성하다는 뜻도 있지만 작곡하다는 뜻도 있거든. 작곡하는 뜻도 있다 보니까 작곡자란 뜻이야. 이 현대 작곡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이 양반이 들었습니다. 한 친구에 의해서 뭔가를 들었어요. 한 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She had a video도 나왔는데 이때 she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이 friend도 아니고 이 fan일 거야. 이 fan이 had a video. 이 fan 중에 한 명이 뭐 했냐면 시제 좀 내모쳐주자. 시제. 이미 과거 시제가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로부터 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이 팬이 먼저 대과거가 되겠지. 그래서 had video. 비디오란 동사가 동사로 쓰인다면 비디오를 뭐 만들다 찍다 이런 얘기가 될 거니까 그 전에 찍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찍었어요.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를 singing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찍었어요. ing 들어가는 거. 소프라노 부분을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거를 이미 찍었대요. of his composition. 이때 his라고 하는 거는 누구겠어? 친구도 아니고 아마 이 뮤직 컴포서일 거야. 알겠죠? 아까만 언급되었던 에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때는 컴포지션이니까 컴포즈의 결과물이니까 작곡이겠지. 알겠어? 곡을 소프라노 부분을 자기 혼자 막 노래 부르는 자기 자신을 촬영을 했대요. 그 너네 혹시 박진영 알지? 박진영 알고 혹시 옛날에 GOD랑 그룹에 혹시 김태우라고 아니? 김태우가 처음에 JYP GOD 하기 전에 막 멤버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태우가 무명일 때 막 박진영 노래를 뭘 날 떠나지 마 이걸 막 자기가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박진영한테 보냈대. 계속 보냈대. 왜 뭐 돼지 같은 뭐지?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석사로 이제 스카우트 된 거지. 동주도 심심하면 해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CJ ENM 이런 데다가 아이즈원으로 딱 김동주 데뷔. 왜? 안 될 거 뭐 있어? 예은이도 심심하면 막 노래 막 불러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다 갑자기 이수만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야 제2의 소녀시대다. 안 될 거 뭐 있어? 어차피 또 저기 이수만 형님께서 또 뭐 해줘? 알아서 또 막 또 튜닝 해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뭐 눈 여기 막 뭐야 쌍꺼풀 뭐 여기 막 앞트임 막 이런 거 뒤트임 막 그런 다음에 딱 데뷔하는 거지. 그럼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지. 요새 또 걸그룹 또 어떤 걸그룹은 뉴스 보니까 뭐 만들어진 지 3일 만에 해체된 그룹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봤어?
걸그룹이 또 능사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posted라고 하는 것도 뭐겠어? 과거 동사가 아니고 요거와 병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촬영하고 포스트, 업로드 했습니다. 그 영상을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때 그 사람은 계속 이 에릭일 거야. 에릭을 위해서 업로드를 했대요. 그 비디오 속에서, in the video. 그 비디오 속에서 her voice sound is sweet and pure. 사운드라는 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항상 형용사 보고 나와야 되니까 뭐 purely라든지 sweetly라든지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형용사 보고 써도 된다는 거, ly 들어간 거 절대로 안 돼. 자, inspired 나왔는데 이때 inspired라고 하는 건 뭐로 봐야 돼?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지. 주어가 누구야? 아까 나왔던 에릭이 주어니까 영감을 주다를 받아야 되겠지. 감정동사 ed 형태로 별표 두 개. 이 비디오에 굉장히 감명받은 에릭이라는 사람은 결국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상 합창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를 If I can get a few people to sing their parts, 각각 자신의 파트를 부르는 사람 50명, 부를 사람 50명을 내가 모을 수만 있다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병렬 관계가 되겠네. 이때 포스트라고 하는 건 can이라는 조동사의 동사 원형의 병렬 관계겠네. 만약에 내가 사람을 10명 정도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 양반들의 영상을 포스트 할 수만 있다면 I can put them,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할 수 있겠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때도 역시 can 조동사, 동사 원형,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의 병렬 관계. 아주 something beautiful. 어떤 아름다운 어떤 걸 내가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계속 갑니다. Those who love to sing don't have to be 어쩌고 be in the same place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thos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로를 열어야 되지. 당연히 사람들이라는 선행사 무조건 관계되면서 수식 나오니까 who love to sing. 당연히 those는 복수명사니까 절대로 여기에다가 s 붙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진짜 those에 대한 동사는 don't have to be, 있을 필요 없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수식 전에 끊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노래 부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싶은 모든 사람들 하니까 어떤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은 복합관계대명사라 해가지고 anybody who, anyone who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으면서 만약에 anyone who로 바뀐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당연히 love에 대해서 이때는 loves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가야 됩니다. 알겠어? 선행사가 만약에 those면은 who love, anyone이라면 단수 선행사니까 who loves.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anyone who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 선행사 any를 포함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그냥 하나로 뭐로 부를 수 있냐면 알고 있지? whoever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whoever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whoever, those who라고 하는 게 whoever로 바뀌는 게 아니고 anyone who가 whoever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whoever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반드시 이때는 loves를 써줘야 돼요. 알겠어? 이해되겠어? 도우스 나오면 당연히 복수동사 love, s 뺀 형태로 써야 되지만 anyone who가 나오거나 whoever가 나온다면 그때는 s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해석은 뭐야? 동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았니? 동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whoever loves to sing, anyone who loves to sing 나오더라도 가로 닫아주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가로 닫기지만 여기엔 끊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해되겠어? 그렇게 됐을 때는 don't가 아니라 얘나 얘나 다 뭐가 나와야 돼? doesn't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수일치. 이해되겠니?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동사도 s 붙고 관계대명사 절 수식 다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주어에 대한 동사 나올 때도 s 붙고. 이해되겠어? 오케이. 약간 눈 감기려고 하는 것 같아. 긴장해야 돼. 알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너의 비슷한 이런 박동주, 서동주 이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러는 와중에 또 눈이 감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뒤로 나가라 그래. 또 졸려고 하면 뒤로 나간다잉. 알았어? Get out of here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To perform a choral work. Choral work 합창이지. 합창을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 장소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그러고 나서 sent out, 보냈습니다. 이때 콜이라는 것의 의미는 전화가 아니라 요청이란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request의 뜻이라고. 그래서 요청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온라인 팬에게 요청을 보냈어요. 어떤 요청이겠어? 그럼 reques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자고 하는 요청이겠지. 녹화해 달라는 요청이겠지. 근데 녹화를 누굴 하는 거야? 아, 이 팬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이 팬들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로 받아줘야 된다. 알겠어? 지금 주어는 에릭이라는 사람이지만 결국 녹음을 하는 거는 팬들이 녹음하는 얘는 의미상의 주어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녹화할 때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자기 자신을 녹화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자기 자신? ing 하고 있는 자기 자신. ing도 또 별표. and upload their video.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이때 동사 원형은 색깔 다른 걸로 좀 표시해주자면 to 부정사의 그렇죠. 병렬관계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저 콜이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 요청이라고 하는 명사가 뭐뭐 하자고 하는 요청, 뭐뭐 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녹음해 주시오. 그리고 업로드 해 주시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계속 To make his idea reality. 자,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안 중요한 것 같아. 17번. First, he asked the fan to download. 그는 팬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역시 ask 목적어 to 부정사 5형식구죠. to 부정사 네모 쳐주고. 자, 다운로드 일단 받아주시오. 자신의 좀 작품, 이 Lux Aurum크라고 하는 자신의 이 음악을 좀 다운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게시했습니다. 뭘요? 비디오를 게시했어요. 비디오 다음에 where 나왔으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거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지. 선행사라고 좀 써주고. 이 선행사 다음에 관계부사 나왔는데 이 관계부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in which 의미가 있다고. 그 비디오 안에서. 그 비디오 안에서 그가 이때 conduct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지휘하다는 뜻도 있어. 알겠어? 그 비디오 안에서 그가 지휘했습니다. 뭐와 함께? 피아노 음악과 함께 지휘하고 있는 그 비디오를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in이치라는 관계대명사로 where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위치만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뒤에는 어떤 형태로? in이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은 이때 in이치를 제외한 즉 where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위치 다음에 써주고서 마무리는 in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The singers watched the video and learned their parts on their own.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비디오를 보고서 그리고 학습했습니다. 그들의 파트, 자신의 파트를 연습했습니다. On one's ow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혼자서란 뜻이거든. 근데 혼자서라고 하는 이 의미에 부사적으로 이제 전명구로 쓸 수 있는데 by themselves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들 스스로란 뜻이야 이게 by themselves. 그래서 on their own by oneself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쓴 그리고 나서 185명의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12개국에서 185명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업로드 했습니다. thanks to 하기는 뭐뭐 덕분에란 뜻이잖아.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 덕분에 the help of Scott Hines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Scott Hines의 도움 덕분에 누군지 모르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동격이 나온다. 이 Scott Hines는 하나의 동격이에요. 알겠죠?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야? 이 양반도 참여자야. 근데 뭐 하는 참여자? 바로 열어주자. 이 양반은 who offered to 부정사 나왔는데 그냥 뭐뭐 해주기로 하다란 뜻이겠지. 이건 to 부정사, offer, to 부정사는 edit 해주기로 하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뭐뭐 해주기로 하다란 to 부정사야. offer to는 뭐 해주기로, 편집해주기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로 했던 참여자인 스콧 하인스의 도움 덕분에. 그런데 이 양반 해석 계속 가자. 뭐 해주기로 해? 편집해주기로 해. 그 화성, 여기 185명이 노래 부른 영상 다 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편집을 해주기로 한 이 참여자 스콧 하인스의 도움 덕분에
그 비디오는 결국 비풋이에요. 놓여졌다. 함께 놓여졌다. 얘 입장에서 풋, 얘 입장에서 능동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알겠어? 비디오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어?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합되었다 이런 얘기겠지. 뭐로 결합되었다? 하나의 연주로 결합되게 되었다. 해석할 수 있을까? 이해돼요? 오케이, 해석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갈게요. After months of hard work. 아, 힘든 노력 후에, 몇 달간에 걸친 힘든 노력 후에 this first virtual core performance. 이런 첫 번째 가상 합창 공연이 발매되었다. 공연이 뭐 출시되었다. In March 2010. 2010년 3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비디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비디오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것 같아. I was actually moved to tears. Moved to tears 하게 되면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다. 이런 뜻을 해석하면 돼. 알겠어? 뭐 했을 때? When I first saw it. 내가 그 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These souls, 이 영혼들. All on their own desert in island. On their own desert island. 이 영혼들,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동격이야. 알았어? 동격. 이 모든 영혼들은 어디에 있어 현재? 각자 자기의 비유적 표현이겠지. 각자의 나라란 뜻이 약간 디저트 아일랜드, 각각의 무인도라는 의미로 약간 떨어져 있다를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각자 떨어져 있는 자기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내줬습니다. 전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In bottles to each other. 아, 어떤 병을 보내줬어요. 병 안에 보내줬어요. 서로서로.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이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인도 같은 데서 다른 나라, 다른 섬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려면은 바닷가에 뭐 메시지 담아서 보내야 되잖아. 이해돼? 그냥 그런 의미로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맞춰서 소통했다는 얘기를 이런 비유적 표현을 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자, 정말 중요한, 이 6과에서 정말 중요한 또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26번에 별표 두 개. 자, little 이렇게 나왔어. 뭐야, 부정어지. 부정어.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간다 그럼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납니다. 알았어?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뭐 in th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in the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전명구, 시간 장소 전명구일 때는 단순하게 뭐와 뭐가 도치되는 거냐면 동사와 주어만 순서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왜냐면 이런 전명구에 시간 장소 부사가 나오면은 보통 동사가 일형식 동사거든. 뭐 있다, 온다, 뭐 간다, 뭐 이런 거거든.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어만 뒤에 딱 나오면 되는데 저런 형태의 부정어가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도치가 일어나냐면 그냥 문장에다가 대고 설명할게. 뭐가 일어나냐면 의문문 형태로 도치가 일어나요. 알았어? 의문문 형태로 도치가 일어난다. 이 의문문 형태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조동사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이렇게 도치된다는 거야. 알겠어? 동주 알겠니? Did you know? 알겠어? Do you know? 알겠어?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너 이해 잘 못하고 있어 지금. Little do you understand?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지금 도체 형태를 반드시 잘 기억해줘야 돼. 이해되겠니? 이 원래 의미는 뭐야 얘들아? 이 문장 저렇게 지금 도치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냥 주어 동사 어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해보자. He, 그는 알고 있었다. 과거 시제. Little, 이거야 그냥. 알겠어? 자, 요거 문장 봐봐. 그는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란 뜻이겠지. 알겠어? 여기에서 도치를 하다 보니까 부정어를 앞으로 보냈고 이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knew he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 Did he know?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대절을 거의 알지 못한다. 대절이 실제 know에 대한 목적어야. 알았어? 거의 알지 못하는 건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People would go to any length.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수거입니다. 뭐요? Go to any length. 알겠어? 뭐뭐 to 부정사까지 밑줄.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는 알지 못했다. 뭐 할 거라고 알지 못했다. People, 사람들이 결심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야. 뭐 할 걸 결심하는 거야? 서로를 연결할 거라고. 서로 소통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너네 학교 같은 게 변형을 하도 사랑하는 학교다 보니까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라는 이런 의미의 수거가 사실 있어. decide 있단 거 말고. be committed to ing 같은 게 있어요. 알겠어? be committed 뭐라고? be committed 따로 여기다 좀 써볼게.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be committed to ing. M-M-I-T-T-E-D to ing야. 알았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게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would 말만 들어봐. would be committed. 이거를 써줄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결심하다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be committed 그대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뒷부분이 to 정사의 connect라는 동사를 어떻게 to connecting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야. 알았냐? 뒤에 나오는 connect라는 동사가 뭐가 달라붙은 형태로? ing가 붙은 형태로. ing가 붙은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 be committed to ing, 뭐뭐 하기로 굳게 결심하다, 뭐뭐 하기로 전념하다 이런 얘기거든. 출제 예상,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뭐 하기로 완전히 결심, 전념할 거라고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알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막 내용일치 나올 때 그럴 거라 예상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서로서로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no matter where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로 바꾸면 however예요. 아, however가 아니라 wherever예요. wherever. wherever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복합 관계 부사 뭐 whichever, whatever 아까 whoever 기억나지? 그런 거 합해서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합해서 그냥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복합 관계사의 의미가 no matter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은 이건 양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양보. 그러면 뭐뭐 하더라도의 의미야. 뭐뭐 하더라도의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해석이 될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말로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의미야. 알겠어? 그래서 뭐 색깔 있는 거 있으면은 여기 어디 있든지 간에다가 좀 형광펜 표시해줘. 이런 해석이라고 지금 이게 no matter where they were. 그럼 no matter when they go 언제 가든지 간에 언제 가더라도 알겠습니까? 아니 뭐 no matter whom you like 누구를 너가 좋아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 너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no matter what subject you study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no matter 들어가면 뭐뭐 하더라도 혹은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김동주 일어나. 아빠 일어나. 자 일어나. 앉을 거야?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결심할 거라는 거를 감히 예상을 못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기 little이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little이라고 하는 거 부정어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위에다가 부정어 hardly 뭐 scarcely, seldom 이런 것도 역시 부정어로서 little의 의미야. 거의 뭐뭐 못했다. 알겠습니까? 부정어.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hardly, scarcely, seldom 이런 거. 계속. 자, 27번 문제. The virtual core, 자 가상합창단은 was a marriage of, 이때 marriage라고 하는 건 진짜 결혼의 의미가 아니고 결합의 의미겠지. 그래서 뭐 combination 이런 형태의 단어와 동의어. 알겠어? 아니면 뭐 correlation 뭐 이런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지. 연결, 결합 이런 뜻. 알았지? combination 알잖아. 조합 이런 거. 그렇지? 뭐 all combinations 2 막 이런 거. 알잖아 이런 거. 이거 뭐 어떻게? 나 아직도 기억해.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나 수학 옛날에 1품 풀었어. 1품. 블랙라벨은 뭐 씹어먹었어. 수능 수학 97점.
영어 100점. 국어 98점. 이때 marriage? 조합이란 뜻이다. 알겠어? 조합. 자, 이 합창단은 뭐의 조합이냐? 예술과 연결과 그리고 기술의 결합이다. 아, 며칠이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A little later. 며칠이 지나지 않아. Singers post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 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게시했습니다. 이야기들을요. 어떤 이야기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게시했어요. 이제 홍보가 되는 거지. 어떤 한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언니와 저는 used to s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야. 알겠지? 뭐뭐 하곤 했다의 습관을 말하는 조동사야. 이거 뭐 사용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다 used to 무슨 뭐 sing 이렇게 나왔는데 sing 이런 식으로 ing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뭐뭐 하곤 했다. 다른 말로 쓰자면 뭐 would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Would sing in chores. 언니와 나는 항상 합창을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 왜, 뭐 할 때? When we were younger.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비교급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랬는데요. We now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저희 언니와 저는요. 다른 나라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without이 나왔어요. 이거 뭐뭐 없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배웠던 가정법이야. 왜? without 명사 뒤에 콤마 다음 부분에 어디에다 네모쳐야 돼? would have pp에 네모치고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별표 3개 오늘의 하이라이트. 별표 3개.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would have pp란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맞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 without이라고 하는 걸 if절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뭐였지? 동주!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without이라는 가정법인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지? if? 그런 영어는 없어. 써주세요. if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데 뭐 바뀐다면은 요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다 쓸게. 그냥 but for 써도 돼요. but for 뭐뭐가 없었다면의 의미로 but for, without 다 가능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if it had not been for 바뀌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도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도치된다. 이렇게 도치되죠. 그냥 바로 써볼까? 여기서 도치시킨 다음에 if 삭제되고 얘네 순서로 바뀌는 거지. 그럼 오른쪽에 그냥 써봅시다. 어떻게 바뀌어요? had it not been for. 알겠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서 뒤에는 원래 있던 without 다음에 나온 명사 뭐야? the virtual core잖아. 그게 이렇게 이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가상 합창단이 없었다면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가상 합창단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뭐 했을 텐데,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renew하지 못했을 텐데. 이때 renew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이때 renew의 문법적으로 뭐와 병렬인지 반드시 잡아줘야 돼. 이때 renew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투부 정사의 동사 원형과 병렬이겠죠. 그러니까 sing이랑 병렬이겠지. 그러니까 sing 투부 정사, to sing, to renew 이게 병렬 관계다. 자, 우리는 노래를 같이 못했을 거고 우리의 본드라고 하는 건 유대감이잖아. 우리의 유대감을 다시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해되겠죠? 오케이. 누군가 어떤 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Another said.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en I told my husband that I was going to do this. 우리 남편한테 별로 안 중요한 문장 같아. 남편한테 내가 이 합창할 거라고 얘기했더니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at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합창을 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냥 이건 그냥 해석되지, 그치? 목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겠지? 계속 갑니다. But I wanted to participate despite what he said. 나오는데, 오, despite 나왔어. despite 세모 쳐주고, 별표 하나 쳐주고. 야, despite는 말이지, 이거는 전치사야. 알았어? 전치사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도 들어가도 되겠어. In spite of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In spite of.
In spite of what he said.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what he said라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라 what he said 자체가 하나의 명사절이야. 알았어? 그가 말했던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변형을 한다면은 자 여기 딱 끊고 변형을 만약 한다면은 despite, in spite of가 전치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접속사 뭐 있어? Though라고 하는 거 있지.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다 쓸 필요 없고 though 있죠. 그럼 though가 만약 나온다면은 what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What이 아니고 though he said 어떤 식으로 만들어봐. Or like t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한 절이 나와줬을 때 접속사 도우가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despite what he said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though he said like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같은 얘기거든. 동조 알겠어? 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선 전치사니까 명사절 즉 what 주어 동사는 하나의 명사잖아. 그가 말했던 것. 하지만 도우가 쓰인다면은 what he said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문법적으로 전치사와 접사는 다르다.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목소리 좋아 라고 하면서 나간 거지. I live in the great Alaskan bush. 나는 이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Far away from everyone. 다른 합창단원들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죠. The virtual core is what connects me. 역시 마찬가지로 what이 나왔어. what이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what이 나온다면 what connects me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그냥 네모처 이거가 하나의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해석 어떻게 해줘야 돼? 나를 연결시켜준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대시 아니야. 저 자리에 대수를 쓰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저런 what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despite, in spite 좀 응용해 본다면은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은 what절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 위에 나와 있는 in spite of, despite를 좀 응용하자면. 알겠죠? 자, being part of this tour. 자, 이런 합창의 구성성분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 동그라미 쳐주고.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as good as, 이거 그냥 원급 비교죠? 뭐만큼 좋다. meeting a friend,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좋은 거다. 원급 비교다. 다른 사람들도 아주 감사해하더라. 이 경험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하더라. 말하면서 딴 사람들을 분사 구문이에요.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더라. It was great to know.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They were part of a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 세계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알게 되어서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계속 some even met each other.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하기도 했어? 서로서로 만나기도 했어. 서로서로 만나기도 했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가 되기도 했어? 친구가 되기도 했어. met과 became은 병렬 관계고 우리 분사구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and became 접속사 동사, 접속사 병렬 관계, 접속사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becoming 이런 분사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친구가 되면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예, 질문하세요. 자, 가상합창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has continued to grow.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since 이렇게 나왔는데 since 동그라미 해주고 별표 해주고 since가 나온다는 거는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써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알았어? has continued. 이거 절대로 과거 시제 continu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어?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왜? 현재 완료 시제가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는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첫 공연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Thousands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 several big projects. 안 중요한 것 같지만 thousand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복수다.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동사 have 나와야 된다. 여기서는 happy P예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알겠지? 계속 간다. 자, 그들 중 한 명은 그들 중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대문 공연이야. 공연 사람 아니야. 그들 그것 그 공연들 중 하나는 자 수일치 좀 잡아주시고 one of them의
주어 동사 수일 지점을. 그 공연 중 하나는 2013년 공연 Flight to Paradise고요. 자, 그 공연은 언제 공연됐습니까? 버킹엄 궁전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마크에다가 기념하다 좀 써주고 엘리자베스 2세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로써? 여왕 즉위한 지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It contained about 8,400 videos from 101 different countries. 101개 국가에서 8,400개의 비디오들을 뭐한 거다? 합쳐놓은 거다. 알겠지? 저때 about은 대략이지. 자, 역시 또 뭐가 나왔어? 44번에 별표 두 개 한 다음에 Among the Project라고 하는 건 뭐야? 가로가로. 왜? 전명구야. 전명구가 위치 전명구야. 위치 부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동사 주어 도치됐다. 아,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거 기억나지? 오케이? 전명구. 위치 부사, 장소 부사, 시간 부사 앞에 가면은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때 수일치에서 월 쓰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문제로 나와. 왜? 애들 요거 때문에 월 쓰려고 하거든? 알겠어? 월 쓰면 안 돼. 프로젝트는 전명구고 그냥 뒤에 나와있는 퍼포먼스 주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 프로젝트들 중에 바로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연은 아이들 합창, 10대들 유스 초월 아이들 합창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연도 역시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공연은 피처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2,292명의 어린 친구들을 공연해줬습니다. 80개 국가에서 나왔고 이 80개 국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줄 쳐주고 이거에 대한 전명구 including 4 from Korea 한국에서는 4명 포함되어 있고 알겠어? 자, The singers again showed how technology 자, 이 어린 합창하는 아이들이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어요? 자, 가로 열어주고 의문사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해준 다음에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지 간접 의문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따로 빼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저건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형태로서 거기다가 수동태로 나오는 거는 거의 한 70% 이상 문제 나와, 서술로. 알겠어? 자, 아마도 you can take part in. 쉽게 그냥 무슨 뜻이야? 참석하다지. 너는 참석할 수 있을 거다. 다음 가상 합창에. It could be a good, great way.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면 쳐보고. 자, 그 다음에 to부 정사 나왔는데 이때는 가주어가 아니고 뭐겠어? 요게 되겠죠? 알겠어? 다음 합창 공연이라고 하는 거에는 대명사입니다. 가주어가 아니라 가주어 아니에요. 자, 좋은 방법이 그러면 이때 to 부정사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뭐야? 이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야. 뭐뭐 하기 위한 방법. 이해되겠니? 아, 뭐 하기 위한 방법. To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세계촌, 아 지구촌이라 하지. 지구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다. 뭐 하는 게 이게. 야,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예라고 잡지 말고 만약에 이세 대해서 지칭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나왔을 때 그 콜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뭐라 써야 되냐면 이때 이 따로 그냥 세밍 여기다 쓸게. 이렇게 써야 돼. 실제 서술형 문제에서 이시 의미하는 거를 골라라 하면은 써라 하면은 저거를 동명사로 바꿔준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어? 그 합창에 참여하는 것.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합창에 참여하는 것은 연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 얘기거든. 이해되겠니? 오케이? 응. 자, 가방 싸세요.